70레벨 던지입니다. 혈물 던져 70. 혈무르 놈들. 두 번 다시 강우에 발붙이지 못. 제가 초대 주고요. 목소리 없을 줄. 여기는 제가 해본 느낌인 걸까? 정말 퍼킹입니다. 퍼킹. 어? 열 받는다고.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지금까지 해본 던전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그래, 기다려라. 정체를 밝혀주마. 이 던전이 가장 존나 열받습니다. 이거 먹고 가자. 이거 왜 안 먹어져? 꽃뱀님, 꽃뱀님 피 갑시다. 어글 어글. 오! 저놈 한 대 맞으면 죽거든. 난 피했구요. 그 앞에 죽었으니까 바로 오시겠지? 이거 일반처럼 빨간색 다 피하셔. 존나 빨간 다 피하는데 존나 아파 진짜. 그런거 자폭 말고도 빨간색 맞으면 다 피하네요. 존나 아픕니다 진짜. 지금 직치드님이 무리하고 있죠. 진짜 지옥이다. 저기 들어가는건 진짜 진심으로. 오우씨 저 빨간색 봐봐. 미쳤어. 어 비싸게 한번 쓰죠. 헛. 오우씨 뭐야 빨간색. 어 다행이다. 마지막 빨간색 때 이게 팍 돼가지고. 어 누가 처음이네요. 제발 패턴 알고 있기를 빕니다.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어 뭐야 근데 맞았어. 갑시다. 1라운드는 이제 어딨지. 우리 팀 다 있나? 한 명 안 보이는데? 한 명 어딨어? 아니 한 명! 한 명 어딨어 한 명! 아니 왜 때린 거야 이거? 왜 때린 거? 야 죽어 빨리. 힐러 없음. 죽어요. 아 이거 아니 이걸 왜 때리시다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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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린! 야 그냥 버티지 마. 죽어 죽어. 힐러 없거든요. 힐러 없으면 이거 이 게임 이 던전 뭐 힐러 없이 게임이 힘들거든 진짜. 알았어. 마음대로 해. 그럴 수도 없어.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나 힐러는 죽는지도 몰랐어. 아 왜 버티는겨. 죽어 모함. 그렇지 죽어야지. 버티면 안됩니다. 힐러는 안오셨어. 갑시다. 근데 힐러님 왜 죽으셨지? 내가 우리 옆에 있었는데 힐러님 언제 죽으신, 언제 죽으신거야? 뭐, 언제 죽은지 몰랐어. 힐러님 눈을 했어야지. 나 힐러님 죽은지도 몰랐어. 아, 나 힐러님 죽은지도 몰랐어. 어디서 죽으신거지? 야 황금말은 PC방인데? 앉아서 피 채우고 갭시다. 이마 이잖아. 앉아서 피 채우고. 직치드 안줘. 그래 이걸 모르는거야 좌선은. 천양 이거 뭐 이거. 아니 나 여 캐릭터만 보면 천양 같아. 여 캐릭터 사람만 보면. 아니 먹고 가 먹고. 아 됐어. 안 잘렸지? 다행이다. 가끔 잘릴 때도 있거든요. 어! 복지 레몬스 진짜 빨까지. 나 갈리 나 걸리기 쉽지 않아. 해제스는 걸렸지.
아 솔직히 이거 노답이야 이거. 와우 끝났어. 와우 집 되나봐 이 파티.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저거 못 잡아왔거든요. 그래 맨날 한 번씩 죽고 시작했어요. 좋다 파티 딜 세나봐요. 진짜 캐릭터가 좀 뭐라 하지? 엘린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엘린님. 캐릭터가 약간 그게 있어요. 차별해야 돼. 어우 딜 센 캐릭터가 있고 딜이 약한 캐릭터가 있어.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보통 같아요. 딜이 세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뭐 딜이 약한 건 아니고 센 것도 아니야. 어우 자폭맨 어딨냐 자폭맨. 겁나 어지럽네요. 게임 약간 어려워요. 오케이 자폭한다 자폭 가버렛. 저거 피해주시면 됩니다. 자폭맨이야 불맨은 없는데 불맨은 잡아주시면 안되고 자폭맨은 빨리 잡아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이거 자폭맨 자폭하는데 이거 나 나갈란다. 자폭맨 저기 있죠 저기. 위험해 저거. 자폭맨 잡으면은 자폭 안 하네요. 아 어쨌든 자폭하더라고요. 딸빛에서 그럴 수도 있구나. 간다 18. 좋네요. 파티 안정감 있고 좋아요. 이게 자폭맨이랑 저 자폭 있잖아요. 저것만 주의해주시고 불 위에서만 딜 안 하시면 됩니다. 불이 그 일반처럼 조금밖에 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달아요 불이. 약간 자리가 애매한데 이거. 그래 좀 넓은 데로 나가자. 어허 진짜 폭발. 자폭맨 어딨어 자폭맨. 자폭맨 저 뭐야 저거. 아 죽겠구나. 아니 가끔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우 위험했고요 가끔. 어? 나 왜 죽음? 아 뭐야? 몸이 벗어났는데 죽음. 아니 가끔 의문사예요 이게. 가끔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자폭맨이 뭐 약간 버그기가 있어요. 자폭맨이 가끔 버그 걸려요. 이거 왜 걸리는지 모르겠어. 가끔 버그 걸립니다. 금강 필요 없죠?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가끔 이유가 모르겠어요. 가끔 버그 걸려요. 해보니까 버그 약간 있더라고요. 좁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조심해야겠어. 우와 내가 딜 1등이라니 말도 안 돼. 일단 일라 패턴은 저게 불 위에서만 딜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자폭맨만 주의하시면 돼요. 왜 죽은지 모르겠어. 아니 겉으로 빠졌는데 불 위에서도 안 죽어. 불 위도 아니었거든요. 불 위도 아니고 내 근처에 몹도 없었어. 왜 죽은 거야 이거. 내 근처에 몹도 없고 불도 없었는데 왜 죽은지 모르겠어. 용진님 오셨다. 이거 뭐야? 전승으로 가게라. 님들아? 템 먹나요 지금? 박살내라. 오 자폭맨. 오 자폭맨. 자폭맨 치가 떨려 치가. 아 우리 팀 템을 안 먹어요. 이거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저게 이제 나중에 제작할 때나 강화 아이템 강화 필요하거든요. 빨간색 먹어 무섭지. 이거 먹어야지. 누구 한 명이라도 먹으면 되니까. 템템템템템템템. 저게 다 60에서 90 레벨 아이템 제작 템이라서 먹어야 돼요. 살기가 엄청난데. 정령 불사 할무 소생. 얘들 왜 먼저 내려왔냐? 저 여자애 한 명. 여기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얘들 올라오거든요. 저쪽. 버그인가? 저 낀 것 같은데? 안 때려줘 나. 헛! 어, 아, 템! 아, 패미! 절 두고 그냥 가시라는 건 아니겠죠? 동남자? 분명히 죽었었는데.
아직도 눈치채지 못해. 게임 좀 어려워요. 재밌어. 언니였다고요. 그런 일이. 어설픈 실력으로 설치됐으니 죽어도 할. 여기는 일반과 좀 다르게. 그래도 참회인데. 독 걸린 유저 피하면서 잠깐만. 야 우리 템 먹어야 돼. 됐다. 템 먹고 왔음. 갑시다. 어허허허. 나폭발. 폭딜 한번 넣어주면서 난 빠져. 한 명 걸렸죠? 하이데스님 걸리셨죠 지금? 하이데스님이 지금 저랑 같이 세 판째인가 네 판째인데 정말 잘해주세요. 내가 좀 트롤했지. 이번 판은 트롤하지 말자. 아재 피지컬이. 이렇게 한 명 걸리거든요 이게. 아마 딜이 아니라 어그로꾼인 것 같아요. 어그로꾼. 이게 패턴을 보시면 어우 도망쳐. 내가 걸리고 싶지 않아. 하이데스님이 일부러 걸려주시는 것도 있고 좀 멀리 있죠? 아군도 편하게 이거 안 죽고 이게 도끼동 안 맞고 잘 피해주시면 돼요. 지금 하이데스님 도끼 끝났죠? 그리고 너무나 직치는 너무 달려가신다. 어어 나 여기 있을래. 어 위험해. 언니가 길전에서 외롭다고 하니 대신 가서 정리를 주려고. 있죠? 여기 끌렸다. 여기 풀렸어. 여기 풀렸어. 아니야. 여기로 와. 여기로 여기로. 아 하이데스님 죽으셨다. 좀만 안전하게 끌면 안 되나? 나 너무나 이 자리 너무나 쉬운데요. 좀만 뒤로. 내가 돌진기가 많아서 좀 짱나거든요. 빡딜이 안 들어가요. 저 좀 약간 들이대는 스킬이 많은 맞습니다. 저 제스피터. 나 시 뭐야 나 피 왜 이래 이거. 언니가 무덤에서 외롭다고 하니 대신 가서 좀 놀아줄래요? 허헛. 뛰고요 도망치면서 피해하면서 이번에 또 한 번 더 소환할 겁니다 언니를. 나와요. 죽음의 독. 쫄이라고 해야 되지 언니가 아니라. 저는 이제 안정감을 생각합니다. 아 나 죽었다. 나 살고 싶어. 어 천양님 걸리셨어.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야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걸. 독인 독 상태에서 지금. 야 오지마 너. 나 한 명 어디가? 피 어디서 피? 풀물량 풀물량 물량 물량 물량. 어 위험했다. 저렇게 만나면 안 되거든요 도끼 걸렸을 때. 정말 위험했다. 내 피 봐. 다음 생에는 바른 사람이 되게. 금강은 내 게 아니야. 위험할 뻔. 타겟도 바꾸네 얘가. 보스가 타겟도 바꾸네요. 버그인가? 아, 절 잡다가 그 천양님이 힐 하러 오시는데 갑자기 타겟 바꿨어요. 아, 저 처음. 아, 이거 너무나 치마음인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천양님 걸리시고 천양님 죽고 옆에 천양님 옆에 있다가 한 번 더. 아 바꾸기도 하구나. 아니 아니요 저한테 속박 걸고
독 걸려다가 바꾼 보스가 보스가 바꿨어요. 가죠? 피 채우고. 처음이네요. 보스가 바꾸기도 하네요. 오, 이런 처음이야 처음. 피 채우고 갑시다.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가는데 뭘 팔찌 하나 먹었네. 거 얼마 남지 않은 거. 저 진짜 위험했거든요. 조심해야겠어. 이게 이 캐릭터가 너무 맷집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야 닌자 캐릭터가 맷집까지 좋으면 사기지. 생각해보세요. 캐릭터가 닌자인데 닌자 캐릭터가 맷집도 좋으면 사기지 않겠습니까? 아, 딜이 콤보만 잘 나오면 좋은 것 같아요. 콤보만 잘 쓰면 갑시다. 쏴 하면 잡혔구요. 하지만 이거는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잠깐 한 명 못 움직일 뿐이지 뭐 잡힌다고 죽진 않고요. 이제 혼자서 게임은 위험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템템템템템템템템템 이거 막 안 나만 보이나 내 눈에만 템이 내 눈에만 샘이. 그리고 하이디스님이 진짜 잘하시는데 가시면 안 되는데. 하이디스 제일 잘하는 거 지금까지. 어어 나 위 아직 안 올라갔어. 어어 됐다. 템 먹고 직디드님도 와우 잘 올라오셔. 아재라서 주인이야. 아재 피지돌이 좋다. 청룡불사 혈무소생 직진님이 몸무리 하시고 있죠? 이 다음이 위험합니다. 이 다음 요거 뭐야 이거 다음 요게 위험하거든요. 요거 이거 얘 맞나? 아 이 다음이다. 이 다음이 마지막인데 정말 위험해요. 여기가 이 다음 조심 여기 존나 위험함. 내려가야 돼. 다음 여기 근처에서 뺑뺑 돌리면 아, 존나 위험하더라고요. 쳐맞아 봤는데 와 우리 딜이 막 답이 없어요. 아니야 그렇게 내려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요 여기 정말 위험하거든요. 요거 미쳤어 이거. 어우씨 여기가 위에 올라가면 그냥 죽어요. 약간 이제 떨쳐놔야 된다 해야 하나? 우리가 둘러싸이면 안 돼요. 그것만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여기 마지막만 좀 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어렵지 않은데 이러는데 여기가 다 위험해서 지금 다 내려왔군요. 이게 보시면 템 먹어. 템 먹고 가. 세 마리 남았네요. 근데 대장 없으면 괜찮아. 대장이 위험해. 그 대장이 약간 면역 상태 되면 이거 그러니까 PC 같은 거 안 맞으면서 때려 패거든요. 입구가 막혔잖아. 경공으로 올라가야 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얘한테 말 걸었음. 이제 이 보스는 아 뭐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요? 라테카 이거 뭐야? 라테카라는 아이디도 없는데 몹중 있나? 여기까지 오니 정말 대단해요. 아니 너는 이거 금순 무가 조금 매워집니다. 주인님을 따라 놀러 왔어? 처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야, 채팅 한번 치고 오른쪽으로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주인님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 이제 알겠어. 고문은 바로 네가 만든 꼭두각시 모구였어. 모구였어. 주인님은 모구가 아니야. 그냥 주인님이야.
이거를 제정신이 아닌가? 쳐줍시다. 이걸로 같이 놀자. 쳐줍시다. 방어. 이거 도전은 딜 되나? 도전 딜이 돼? 일반은 모르겠는데. 화토. 아마 문 힘들 걸요? 딜로 하는 거? 거의 완전 고속하신 듯 그냥. 너무 고속하시라 그거. 딜로 깨는 거. 이제 여기는 이제 금 그 금수 목화 토금 요걸 외워주시면서 아까 제가 채팅 쳤던 거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딜 하지 말고 살기만 하면 깰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처음 깰 때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도전으로 패턴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보스는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좀 바뀌는 타이밍이 예상이 좀 안 돼요. 금수 모카 토금 여기죠. 뭐 바꾸고요. 이거 안전하게 이것만 바꾸시면 뭐 딱히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왜 다들 여기서 막히냐? 보스가 정말 빨리 바꿔요. 이제 패턴을 거의 고정으로 바뀌는 패턴이 75%? 50%? 그 다음에 25%? 12%? 7%? 이렇게 바꾸거든요. 정말 위험합니다. 뭐야 이거? 안 보여. 아 이거 언제 바꿀지 몰라서. 이게 가끔 또 뭐가 문제냐면 안 보여 이게. 뭐 화토 토로 바로 왔구나. 여기로 있으면 아군들이 와주겠죠? 좀 늦게 가보죠. 누구 먼저 간 사람 혹시 모를까봐 못 열 수도 있지. 혹시 누구야 선방을 가면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런 미덕도 보여줘. 혹시 바뀔까봐 패턴이. 아이가 저런 기술 쓰면서 패턴 바꾸거든요. 도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잘하셔야 돼요. 이거 패턴만 이거만 맞추면 뭐 이렇게 바꿔요. 갑자기 보셨죠 방금 불스케 쓰면서 바꾸는 거. 나 죽을 뻔했어. 가버려. 위험했죠? 한번 지치는 지금 죽었죠? 금이야 이거? 근데 왜 죽으셨지? 아니 그 속박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으씨. 아! 도망갔는데요? 공중에서 죽었어. 아 공중에서 죽음. 아 이거 여기 넘나 심란해 여기. 아 보고 빡 도망갔는데 공중에서 보고 봤어요. 보고 저게 점프하면은 약간 좀 덜 맞는 그런 게 있어. 높게 점프하면은 그러니까 보스 스킬을 엄청 높게 점프하면 좀 안 맞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점프로 해서 안 맞으려 했는데 죽었네요. 이게 좀 짠한 게 뭐냐면 화 스킬을 쓰면서 다른 걸 바꾸거나 뭐 수스킬을 쓰면 다른 걸 바꾸잖아요? 그럼 데미지가 바꾼 걸로 들어갑니다. 정말 역같은 게 그니까 그 내가 바꿨던 그 데미지가 아니라 바꾼 데미지 들어가요. 아 이게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높게 뛰면 높게 뛰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근데 죽었죠? 아, 딱 보고 높게 뛰고 시프트 누르면서 했는데 마우꺼 바로 가버리셨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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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여기 보스가 보스가 솔직히 말하면 이 3라운드는 물론 좀 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금방 깰 수도 있는데
이거 3라운드 약간 보스의 그 자기 그 신경,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보스가 싸나오면 힘들고, 보스가 순하면 착하, 정말 쉽게 깨고. 쉽게 깨는 건 아니고, 좀 편하죠? 이거 3렘은 보스 성격에 딱 난이도가 바뀌는 듯. 3렘 보스 성격에 따라 난이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착하면 착할 땐 착하고, 나쁠 땐 나빠서. 옵시다, 여기. 여기. 한번 극딜러. 원래 그런 건 장거리 캐릭이 극딜 가는데. 장거리 캐릭 누구지? 그 문사던가? 뭐더라? 걔가 극딜 가거든요. 야, 금수 뭐 화 토금이야. 화유야, 화유. 근데 이런 공방에서. 야, 누가 죽었냐, 벌써? 아. 깜빠 하신 듯? 이러면 이제 한 명도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솔직히 공방에서 그런 피지컬은 나올 수가 없어. 아, 뭐야, 이거. 괜찮아. 폭성 맞고요. 무슨 뭐가 더 꼭 외워야지. 어그로 끌렸어서 죽은 것 같아요. 어그로 끌렸어. 허허허. 이러면 이제 한 명도 잘리시면 안 되는데. 나 좀 떨어져 있어요. 갑자기 바뀔 때가 빡치거든. 설마 바뀔, 갑자기 바뀌어서 죽을까봐. 수모. 뭐, 여기 있구요. 그러면 빨리 오시겠죠? 한 명 정도 이렇게 서 있으면. 저죠? 나야! 마비 나라고! 아! 나만 걸렸나? 나이스. 좋구요. 공방에서 그런 고난이도의 실력을 어떻게 합니까? 임무 완료라고? 뭐죠, 이거? 아, 리셋해서 그러나? 무슨 뭐가 저구나? 여기는 진짜 보스의 그 머리 위를 잘 봐야 돼. 중요한 건 머리를 잘 보고 최대한 중딜 스킬을, 중딜이 긴 스킬들을 좀 늦게 써야 돼요. 중딜이 긴 스킬들 이렇게 바뀌고 나서 중딜이 긴 스킬들은 늦게 써야 돼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 점프하나? 아, 점프 높게 해야 된다, 이거. 50% 바꿨죠? 확정적으로 바뀌는 게 뭔다? 75%, 50%, 그 다음에 25%, 12%, 7%. 확정적으로 바뀌거든요, 이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금수목. 어디 장난감 없어요? 여기로 가고요, 바로. 다행이다. 제발. 제발 좀 쉽게 깨주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좀 약간 기도메타 필요합니다. 몸파끼리 맞춰서 잘 깨시면 상관없지. 잘하십니다. 25%죠? 곧 바뀝니다. 곧 25% 돼. 위험해. 난 짤질만 칠 거야. 뭐냐? 진짜 위험하거든요. 아니, 갑자기 바뀐다니까. 봐봐, 이거. 갑자기 바뀐다고. 제가 이래서 딸피만 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있죠? 어, 뭐야. 아, 깜짝이야. 딜을 많이, 갑자기 많이 넣어보길래. 한 번 더 바뀌거든,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바뀌는데, 이거? 왜 안 바뀌죠? 불안하게? 아니, 이거 한 번 더 바뀌는데, 이거? 왜 안 바뀌지? 그래, 한번 이렇게 더 바뀌어. 아! 아, 이래서 뒤에 있었는데. 아! 아, 진짜 이래서 뒤에 있었거든. 한번 더 바뀌건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가지고. 아.
이래서 혼자 뒤에 있었는데 안 바뀌는 줄 알고 들이댔다가 이게 75%, 50%, 25%, 12%, 7%는 확정적으로 바뀌어서 6%인가? 6%일걸요? 6%. 아 그래가지고 왜 안 바뀌지 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거 아 그 조금 남기고 나 그 뒤에만 있었어도 어? 뒤 그 조금 더 할 생각 말고 뒤에만 있었어 다 바뀐 다음에 들어가서 잡았으면 영웅이었는데 아 딱 바꿨으면 다 그게 딱 끝나면서 영웅이었는데 이게 딱 저게 확률적으로 바뀌어요 짱나게 3분마다 바뀌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 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알려주신 분이 이렇게 바뀐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바뀔 수도 있고 시간차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아, 한 번 더 바뀌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저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가만히 왜냐면 우리 팀 아군팀 딜 하다가 딱 바뀌어서 나랑 천약만 살아도 그 잡히거든요 바뀌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고 나서 바로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뒤에 있었는데 아 이게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일부러 딜 안 가거든요 아 그거 왜 안 바뀌나 했네 이거 어? 수양 경험치 먹어지나 지금? 한 분이 오셨다 고하죠? 근데 나름 잘 게임 파티라 아 용재님이 피가 없구나 갑시다 바꿨어? 다들? 알아서 바꾸겠지 자기가 얘가 다행입니다. 얘가 좀 다행이면서 안 좋은 게 좀 뭐라 하지? 가운데에만 있어 얘가 보스가 보스가 가운데에만 있습니다. 음숨 오카톡은 추억 이어지면서 아까 정말 진짜 내가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좀 욕심 부려서 75% 되면 바뀌죠? 지금 봅시다 곧 바뀌어요 하지만 지금 바뀐다고 위험할 것 같진 않네요 금수 뭐 됐다 어허허허 이렇게 약간 욕심만 안 부리시면 돼요 딜록시 어? 난거 같은데? 난가? 아 나 아니구나 수는 한 명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건데 그거를 같이 맞아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 간다 하는 이제 범위기 위주의 딜이야 나 안 보여 얘 지금 패턴 바뀐 건가 지금? 이거 거의 50% 되는데 이거? 야 빠지자 나 좀 빠졌어. 내가 이럴 수 없어. 순간적으로 바뀌거든. 이게 패턴 맞네요. 패턴이 75%에서 한번 바뀌고, 50%에서 한번 바뀌고, 아마 이제 25%에서 바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높게 뛰어지면 괜찮죠? 그 다음에 25%. 패턴 25% 기억해 아니야 지금 딜하다가 바뀔 수 있어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고 안 죽죠? 그냥 속도 맞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일 겁니다 12% 보셔야 돼요 12% 곧 바뀐다 곧 바뀌어
됐어? 그래 곧 바뀌죠? 그래 맞아 이거 패턴이. 그 다음 마지막이 6-7%인가? 7%? 마지막 7%일겁니다 한 번 더 바뀌어 이거. 빠져 한 번 더 바뀌거든요. 와! 아니 뭐지 이거? 와! 와 마지막 한번 바뀌는 걸 알고 두 분이 빠졌는데. 아니요 3분 지난 게 아니라 너는 이게 75, 50, 25, 12, 7퍼 퍼 때 바꿔요 강제로 보스 피해서. 그래가지고 뺀건데 7퍼 미만은 이제 7퍼 미만은 감이 안 잡히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바꾸거든요. 그래서 뺀건데 이거 이 자식 이거 아니다 12퍼 7퍼 맞는데? 12퍼 6퍼인가? 근데 이게 12퍼 다음에 내가 볼 때 12퍼 다음에 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12퍼 다음에 한 번 더 바꿔요. 근데 그 바뀔 타이밍이 자기 랜덤이라서 아 방금 쉬에 막 수 걸면서 랜덤일걸요? 아니요 12퍼 이하가 랜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2퍼 때도 한번 바뀌어요. 한번 봐보세요. 아 이거 패턴 몰라가지고 10% 한번 바뀝니다. 혹시 보시면 한 10% 나오면 딱 바뀌어요. 그 다음엔 이제 랜덤 같아요. 뭘 바뀔지가 모르겠어. 아까 진짜 그때 깰 수 있었나? 아까 아 진짜 여기 정말 싫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아, 물론 잘하는 파티들은 알아서 깨겠지만 너무나 오래 걸리고 힘들어 이거.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 이 던전. 파티는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 마 쉣 두 판이나 더 남았어 씨 이거 지옥 같은 거야. 먹고 가죠 버프 먹고 가죠. 누구지 지금 꽃뱀님? 위험할 텐데. 모르겠다. 할람 하라 해. 난 모르겠다. 나 안 할 거야, 나는. 난 안전하게 할 거야. 이거 금수 목화 토금 메워가지고. 난 안전하게 할 거라고. 난 안 할 거야, 난 그렇게. 화! 화봐, 이거. 이게 된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대 맞았는데 무슨 피가 이게. 이번 속상 안 맞추고 한다고? 야. 장군이면 모르겠다. 그 장그레 캐릭터. 걔면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 캐릭터 아니고는 안 돼, 이거. 꽃뱀 죽으셨구요. 벌써 한 명 잘렸어. 하지만 괜찮아. 힐러가 있어요. 아까 깰 수 있는 그 찬스를.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75퍼 때 빼면 됩니다. 75퍼. 75퍼. 지금 80퍼 정도 됐죠? 아퍼 겁나 아프다. 75부터 바뀌었죠? 헛 75부터 바뀌었구요. 속성 맞췄기 때문에 이거 뭐 걸려도 위험하지가 않다. 그 다음 50퍼 50% 되거든요? 지금? 곧 50% 되거든요? 그렇지 맞네. 패턴이 딱 맞아. 이렇게 하면서 뒤를 내고 그 다음에 25% 25%입니다 그 다음에
다 바꿨지 지금. 잘 보시면 이제 키가 이렇게 달고 있잖아. 체력과가 이제 25% 되면 그때 정말 위험해. 미친 25% 됐어. 아 뭐야 이거. 아 25% 어디 장난감 없어요? 12퍼 때 조심. 25퍼 12퍼 그 다음 랜덤. 12퍼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피 달고 있죠? 아 이거 안 바뀌어 웬만하면. 갑자기 바꿔가지고 잘하고 계신다. 어디 장난감 없어요? 이제 슬슬 바뀔 텐데 이거 지금 한번 바뀌거든요 슬슬. 조심해 이제 슬슬 바뀌어. 그래 봐봐 12퍼 때 바뀌지? 역시 이게 보니까 75, 50, 25, 12 그 다음 랜덤. 오케이. 아 근데 씨 이걸 알아도 씨 죽은 건 어쩔 수 없네. 75, 50, 25, 12 제가 25퍼 때 딜하다가 못 봐가지고 죽었거든요. 아 진짜 빡시다니. 아까 제가 진짜 그 욕심만 안 부렸었어도 지금 이미 깨고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아까 그 욕심 부린 거 안 바꾸길래 멀리 있다가 그냥 초로 들어간 거거든요. 아 내가 걔 누구냐 이름 걔 뭐지? 문 머식인가? 그 장거리 캐릭터? 그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거였으면 정말 진짜 벨이 굿이었는데요. 그 캐릭터였으면 그 캐릭터였으면 정말 벨이 굿이었습니다. 벨이 굿. 경험치 최대 30만 필요하네요. 이러면 더 하면 더 세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먹었습니다. 가자. 헛. 꽃뱀님 모셨고 어서 오세요. 용진님 모셨고. 너무 어려워 이거. 그게 화랑. 수는 필킬남 딴건 모르겠네. 화랑 수는 필킬하더라고요 점프래도. 화랑 수는 필킬나요. 아니요 맞아줘요. 범이 맞고 죽었어요. 뭐지 내가 점프를 낮은건가? 점프 잘못한건가? 근데 피해질 때 있고 맞을 때 있더라고요. 야 이 자식 이거 존나 아파 이거 던진 거. 아 어이없네. 아 진짜 화난다 이제. 밖으로 가다 죽었어. 또 맞아 지금. 아니 넘나 싫다 얘 진짜. 또 나온다. 나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던전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던져 이거. 일반에 비해서 패턴도 좀 더 빠르고 뭐 한 대 잘못 맞으면 바로 막 거의 즉사 수준이고. 물론 일반 깰 때보다 이게 패턴이 더 심한 것 같아요. 75퍼 75퍼 지금 딜하지마 지금 딜하지마 지금 딜하지마 지금. 아니 지금 딜하다가 이거 불을 바꾸고 있다 딜 75퍼 때 된다니까 이게. 제가 느낀 노하우입니다 이거. 몇 번 많이 죽으면서 느낀 노하우라고. 잘하는 파티는 뭐 상관없겠지만 정말 제가 보고 느끼는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보고 느낀 정말 엄청난 노하우.
잘 봐야 돼 이건. 50% 되거든요? 망했다 이거. 이거 누가 걸렸냐 이거. 죽을 수 있거든요? 장난감 걸린 사람 이거. 슬슬 바뀌는데 이거? 그래. 50% 됐죠? 확정적이라니까? 그리고 25% 때 와 기빨면 잘 봐야돼 이거. 아 이거 화 이거 말고 회오리 화 있잖아요. 회오리 도는 거 그때는 점프에서 맞습니다. 25% 곧 25%야 25% 그래 25% 맞죠? 25% 난 이래서 멀리 빠질 수 있어. 유산 맞고 살았어. 이거 조금 맞고 나는 스쳐서 개피 되는데 이거. 이거 쩔어 맷집이. 그 다음 12% 그 다음 랜덤 12% 되거든요. 12% 집중합시다. 12% 돼. 12% 됐죠? 오. 이제 랜덤이야 이거. 여기서 여기서 이제 랜덤이라고. 어 무서워. 자 아니 기다리고 있게. 나 기다리고 있게. 바꿀 거거든 이거. 뭐 봐봐 봐봐 보셨습니까? 저의 센스를. 그렇지. 역부님 잡으셨네요. 막판에 역부님 죽으셔도 제가 잡은 거라서. 아, 한 명 정도 이렇게 뒤에서 아까 처음에 했을 때 그때 했었으면 올라왔는데. 굿. 어 정말 위험했다 이거. 뭐야 보물상자 J로 열어. 그래서 끝났으면 정말 위험한 파티입니다. 지옥 같은 곳이야. 저 한번 남았어. 이 지옥이 한번 더 남았다고. 님들도 빨리 오십시오. 지옥입니다 여기.